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? 반갑습니다. 서울 반도체요. 서울 반도체.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? 18,800원에 20%인데요. 18,800원에 20% 한번 여쭤볼게요. 예. 예, 안녕하세요. 예. 18,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. 예, 예.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? 아니요, 요즘 없어요. 그거 좋다 하길래 그거 샀는데, 그 사는 날 잘 올라갔어요. 네. 19,100원까지 올라갔는데. 네. 아, 그 이튿날, 그러면 또 내려가가지고, 그 줄로 보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그런 내가 앉았뿐이에요. 아버님 혹시 서울 반도체를 짧게 보셨어요? 예, 예, 예. 단기로? 예, 단기로. 그 2만 원대 가면 판다고 그걸 대그렸다가 이렇게 했어요. 2만 원대 가면 매도를 하시려고 했다가. 예, 예. 그 2만 원 위로 올라갔었는데요? 아니, 못 봤어요. 언제 사셨어요? 예, 이렇게 보자. 수년을 샀는가 그랬을 거예요.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사셨다고요? 예, 예. 자. 예. 아버님,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? 예, 예, 그랬네요.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반도체도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그죠? 예, 예. 서울 반도체 실적 발표를 했어요. 실적을 확인해 보셨어요, 아버님? 예, 예. 실적 좀 알고 들어왔는데. 그래가지고, 그 실적이 나와가지고 또, 자, 아버님 일단 실적은 괜찮게 나왔어요. 예. 그리고 내년도에도 일단 기대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. 예. 자, 그러면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, 아버님. 예. 첫 번째는, 나 예. 그냥 단기로 볼 거야. 예.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. 예. 두 번째는 나 좀 긴 관점으로 가져갈 거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예. 자,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아버님이 2만 원대에서 매도를 하시기를 바라셨어요. 그죠? 예.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다만 예. 단기적인 성향으로 보시면은 못해요. 아, 오히려 손절을 예.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예. 그러면 지금 시장이 불안불안하고 그러니까 예.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 지금 여기 초록색 선이 61선이거든요. 예, 예, 예. 이 자리대가 17,500원 자리대가 될 거예요. 예, 예, 예.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아마 16,000원 정도 때까지 다시 되밀릴 거예요. 아, 예, 예, 예. 그러면 아버님이 단기로 봤다라면 저 61선을 예.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? 예, 그렇죠. 지금 이제 20% 비중이세요. 예, 예. 내년도에 있어서 성장을 할 수 있고 한다라면 예. 그리고 좀 긴 관점으로 봤다라고 한다라면 예.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. 아, 그거 여기까지 누려오면요. 다만 이제 지금 비중이 20%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예. 16,000원 이하 권역이에요. 예. 16,000원에서 많이 밀리면 15,000원을 조금 하회할 수도 있는 자리대인데 예. 그 자리대에 내려오게 되면 비중을 한 10% 정도만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예, 예, 예. 그렇게 해서 2만원 위에서 매도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면 예. 괜찮을 거예요. 대신에 이제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두세요. 여유 있게. 예, 시간이 좀 걸리겠다, 그죠?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. 아, 예, 예. 성공 투자하시고요. 예. 예.